정한님 번역 중국 괴담 붉은 잠옷. 2012년 나와 남편은 산동성 칭따오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다니고 있었다. 우리들은 공장 근처에 조금 저렴한 월세방을 구했다. 주인집은 장씨라는 성을 가진 부부였는데 매우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들이었으며 7살 난 딸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도 귀여웠기에 우리 부부 역시 그 아이를 매우 예뻐했다. 우리 부부가 그 공장에서 일을 반년 정도 한 뒤 한 달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어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가며 출근하는 시기 되었다. 그때는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 되어 오전에 시간을 내어서 주인집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우리 둘은 어느 옷가게에 가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딸에게 줄 빨간 원피스를 구매했었다. 그리고 나도 그것과 비슷한 빨간 잠옷의 원피스를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공장 기계들이 모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며 나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집에 있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오후 시간대에 근무를 한 이후로 오전에 잠이 들다 보니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좀 힘들어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왔나 보다 하고는 그냥 자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남편이라면 옷을 갈아입거나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을 텐데 조용하기만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떠지지가 않았다.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제서야 가위에 눌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힘껏 몸을 움직이며 눈을 뜨려 하니 겨우 눈이 떠졌다. 뭐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다. 샤원, 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샤오안은 주인집의 7살 난 딸의 이름이었다. 지금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분명히 문을 잠그었는데 어떻게 들어온 것이었을까? 샤오안, 왜 그러니? 샤오안은 가볍게 미소 짓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는 그냥 나갔다. 그때 그 미소가 조금 이상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샤오안이 생각나 주인집으로 찾아갔다. 그들은 아침을 먹고 있던 중이었다. 왔어? 무슨 일이야?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반겼다. 샤오안, 안녕? 저기 새벽에 왜 아줌마 자는데 방에 들어왔던 거야? 에?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방으로 갔다뇨? 주인 아저씨인 장씨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샤오안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저희 집으로 왔었거든요. 그래? 샤오안, 대답해봐. 정말 그 시간에 아줌마 집에 간 거야? 샤오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나만 멀뚱히 쳐다보았는데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보았던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기억 안 나요? 아줌마가 나 불러서 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른 세 명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해졌다. 아줌마가 어제 아저씨가 야근 중이라 집에 없고 잠도 안 오니까 나랑 놀고 싶다면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자고 있었는데? 저기 아줌마, 혹시 어제 주무실 때 빨간 옷 입으셨습니까?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아니에요. 예, 아침부터 죄송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 급히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어디 아파?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주인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 안에서 여주인이 딸 샤오안을 혼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에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다 저 아저씨랑 아줌마가 이사 간다고 하면 너 사탕도 못 사준다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신경이 쓰여 급히 뛰어들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장씨 부부가 이사오기 전 한 노부부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노부부는 장씨 부부가 살던 곳, 젊은 부부는 우리 부부가 사는 곳에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노부부에게는 18살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예쁘장하게 생기고 빨간 잠옷 원피스를 즐겨 입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방에서 강간을 당한 채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부부 사이는 너무도 좋아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빨간 잠옷 원피스를 선물해 주었고 그날 아내는 좋아하며 그 잠옷을 입고 잠들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살도 아니며 타살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었는데 현장이 엄청나게 잔인했다고 한다. 아내가 사망했던 당시 복부에 있어야 할 태아가 강제로 축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충격에 남편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렇게 3일 후 남편 또한 자살을 했는데 그 장소가 정신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안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것이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노부부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후에 장씨 부부가 이사를 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월세를 두었고 그 집에 들어와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저희가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남편과 상의를 한 뒤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했다. 정말 내가 늙어도, 아니 죽어서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공포였다.